어떤 걸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참견러들이 도와줬어. 자, 불러보자. 일본 참견러. 귀엽다. 귀엽다. 형식인 줄 알았어, 형식이. 오, 진짜 비슷하다. 잘 맞다. 하지메 마시테.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참견러 토미라고 합니다. 아, 낫또 맛있지. 낫또. 일본 편의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다양한 음식들을 지금 사왔어요. 가장 먼저 이 갓 냉동실에서. 그래, 저거 맛있어. 아이스크림인데 알알이 들어있는. 우와! 아, 아이스 열매가 있어? 뭐야? 이 아이스크림은 알맹이 알맹이처럼 생겼는데 한알한알 입에 넣으면서 녹여먹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저게 진짜 과일 껍질 까서 먹는 것만큼 맛있다고. 아, 진짜?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찢어진 부분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초록색 부분을 열면은 구멍이 되게 크거든요. 이 보라색 부분은 한알한알씩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구멍이 조그맣게만 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디테일들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어. 이게 아이스 프루츠 사이다를 넣어서 먹는 게 유행이래. 아. 아니, 저거를 사이다에 넣어서 먹는 거지. 이게 아이스 프루츠. 그러면? 다음으로 먹어볼 음식은 딸기모찌라는 제품이에요. 아, 너무 유명해. 진짜 너무 맛있어. 뭐야 저게? 저건 진짜 너무 맛있어. 떡 안에 딸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제가 딸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면은 딸기로 만들어진 거는 다 한 번씩은 먹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딸기가 들어간 떡인가? 그러니까 찹쌀떡 안에 딸기가 들어가 있어. 이 편의점에서도 딸기모찌를 팔고 있네요. 안에 딸기가 들어있어서 진짜 맛있거든요. 사실 맛이 없는 조합이 아니잖아요. 맞는 거야?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 됐다. 저거 진짜 먹고 싶다. 오. 항상 먹어봤어. 일본 가면 꼭 먹어야 되는. 너무 맛있겠다. 보이시나요? 안에 크림도 같이 들어있어요. 자, 이거는 누가 먹어도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합입니다. 떡이 약간 살살 녹는 느낌이에요. 아. 아, 진짜? 겨울 한정이면 무조건 먹어야지. 눈물 나와. 편의점 가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